예,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법들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 이상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대요.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 장악 노고라와 부패 검찰 지키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처리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란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재인 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면 직무정지나 업무배제부터 신속하게 하십시오.